2021학년도 경성대학교 모집 인원은 총 2,900명입니다. 수시에서 2,473명, 정시에서 427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의 약 85.3%를 수시 모집으로 나머지 14.7%를 정시 모집에서 모집합니다. 경성대학교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일반계고 면접 전형, 일반계고 교과 전형, 특성화고 교과 전형,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농어촌 전형, 저소득층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에는 실기 특별 전형, 외국어 특기자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을 달리할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경성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생부 교과 일반계고 면접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일반계고 면접 전형에서는 613명을 모집하며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종합고의 보통학과, 교육부인과 대안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예체능 계열 특목고는 예체능 계열의 학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와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반계고 면접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일반계고 면접전형 선발 방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90%와 면접평가 1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반계고 면접전형 면접은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수험생을 평가합니다. 면접 내용은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계고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계고 교과 전형에서는 884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종합고의 보통학과, 교육부인과 대안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와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반계고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에만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두 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간호학과 외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계고 교과 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 교과 전형 32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중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졸업 예정자와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성화고 교과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특성화고 교과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는 34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국가보훈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 차상위 계층 4.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5. 만학도에 해당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에서는 41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특성화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50달에 동일계로 인정한 학과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별 기준 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지원 가능 모집단위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합니다.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석사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농어촌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에서는 84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이거나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농어촌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농어촌 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저소득층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전형에서는 28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 연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전형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415명을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지원 가능하며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예체능 계열의 특목고는 예체능 계열의 학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 과정 이수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선발 방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의 지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및 인성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에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 발전 가능성 및 인성에서는 자기 주도성, 리더십, 남과 배려, 성실성을 평가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 및 인성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실기 특별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기 특별 전형에서는 313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 연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실기특별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실기특별전형 선발 방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와 실기 점수 9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영문학과와 중국학과에서 모집합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18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어영문학과 토익 730점 이상, 중국학과 신 HSK 4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 선발 방법은 서류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의 점수에 따라서 서류 반영 점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 면접은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체육 특기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은 12명을 스포츠 건강학과에서 모집합니다. 야구에서는 투수 3명, 포수 1명, 유격수 1명, 3루수 1명, 중견수 1명, 우익수 1명, 레슬링 4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안학교 및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동등 합격자와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선발 방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와 출결 10%, 서류 60%, 면접평가 1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출결 성적 산출 방법과 종목별 서류평가 배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은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학년별 반영 비율 및 반영 학기.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동일합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고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반영하는 과목수는 총 10과목이며 지정교과 8과목과 선택교과 2과목이 반영됩니다.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지원 시 지정교과 8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에서 각 교과 2과목이 반영되고 선택교과 2과목에는 지정교과로 선택한 8과목을 제외한 전체 과목 중에서 2과목이 반영됩니다. 자연공학 계열 지원 시 지정교과에 사회교과가 아닌 과학교과가 반영됩니다. 과목은 학기 기준이고 등급이 표시된 과목에 하나입니다. 수시 모집은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고 전형이 다를 경우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형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 경성대학교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과 실기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가군 158명, 나군 176명을 모집하고 실기 특별 전형은 나군 43명, 다군 5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정원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 모집의 정원의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농어촌 전형, 저소득층 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334명을 모집하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 선발 방법은 수능 100%가 반영됩니다. 일반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영역과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두 과목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4개 영역의 표준점수 환산점수를 활용하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25%로 동일합니다. 단, 영어는 등급을 표준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7기 특별 전형은 93명을 모집하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기 특별 전형 선발 방법은 실기 성적 70%, 수능 30%가 반영됩니다. 실기 특별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의 2개 영역과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두 과목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3개 영역의 표준점수 환산점수를 활용하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33.3%로 동일합니다. 단 영어는 등급을 표준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시모집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노후촌 전형, 저소득층 전형, 미충원 인원 발생 시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노후촌 전형, 저소득층 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선발 방법. 학생부 교과 성적 100%가 반영되며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수시 모집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경성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성대학교를 지원하고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입학과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경성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지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